드시겠습니다. 아, 네. 예, 저희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 위원입니다. 예, 방금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위성곤 의원님이십니다. 박정현 의원님이십니다. 모경종 의원님이십니다. 양분암 의원님이십니다. 한병도 의원님이십니다. 이해식 의원님이십니다. 예. 예. 이상식 의원님이십니다. 이광희 의원님이십니다. 최현일 의원님이십니다. 김성회 의원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민생을 외면하는 쪽은 누구입니까? 민생이 극복을 위해 민생특별조치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계빚과 이자 부담은 늘고 고물가로 무엇 하나 쉽게 장바구니에 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이처럼 어려운데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이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계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강행 처리가 아니라 정상 처리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당론 발의한 이후 법이 정한 숙려 기간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법안 소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아직도 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가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민생위기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위한 일종의 입법 지연 작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의 제안을 헌신 짝거듯 하듯이 외면하고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쳤을 뿐 민생회복을 위한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일방 퇴장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더늦기 전에 민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통해 삶이 고단한 국민께 담비 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